응수증 줄 수 있는 영수증, 신분증, 백신 확인되는 거, 모자, 대구고요. 오늘요, 성탄방도 하고요. 그 환경 정화 운동 할 거예요. 한 번도 추도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체력적으로 걱정되는 것 좀 있고, 그 다음에 서포터즈 처음 활동이라서 약간 기대되는 것도 있고. 저희 경남섬 서포터즈는 경남의 섬을 지원하고 섬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44명을 모집하여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. 오늘은 그 활동의 한 일환으로 쓰레기 청소라든지 마을 안길 정비 같은 인력 부족이라든지 섬 주민들 스스로 해나가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고 같이 섬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 섬인데 그래서 그 메기가 많이 나는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. 추도는 섬이 그 농기구 가래와 같은 모양을 가졌다. 그래서 그 추자를 써서 추도라고 한답니다. 가구는 60호 가구가 살고요. 제가 처음 와서도 그렇고 여기는 정말 마을 분들이 어머니, 아버지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냥 내 집 식구 같이 정말 화합이 화목하게 잘 되는 마을입니다. 여기 와서 살면은 공기 좋고 물 좋고 도둑놈 넘고 너무너무 좋은 동네인데 고통이 안 좋아서 안 좋아요. 바람이 불면은 걔 여객선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지요. 홈! 서포터즈! 화이팅! 기후포가 생긴 거 많네. 이게 이제 병도 조금 보이고 물병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요. 이게 이제 파도가 심하든지 하면 이게 줄이 끊어져가지고 또 내려와요, 이렇게. 네, 그래서 이제 이 섬 지역에 이렇게 이제 또 내려와서 많은 이 스티로폼들이 자연 재해를 갖다 일으키는 어떤 환경 물질이 되죠. 그렇지. 우리 이 여기가 아주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유리 조각이라든지 조개 껍데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. 이 유리 조각이나 조개 껍데기를 다시 활용해서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비치 코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쓰레기도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작품으로 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 것이 비치 코밍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태안반도에서 엄청난 기름 유출된 사건이 있습니다. 그 기름 유출 사건 이후부터 바다 해양 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
관절염이 한 7년 전에 진짜 심하게 아팠었거든요. 다행히 회복이 되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디 자원봉사를 내가 보답할 길이 없나 찾다가 시작했는데 저 적성에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다니고 있습니다. 재밌습니다. 경상남도 섬은 참 이쁜 섬이 많잖아요. 제가 여러 군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야말로 순례하는 기분으로 신청했더니 또 선정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경남의 섬은 다 함께 갑니다. 이 대중의 수도에 한번 오는 소원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아니 열이 나고 난 후에 먹는 밥만 꿀맛입니다. 좋습니다. 와 달콤합니다. 꿀맛입니다. 향기롭습니다. 꿀맛입니다. 꿀맛. 시럽으로 밀려온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회용은 일회용처럼 저희가 쓰레기 줍는 게 안 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나 돼서 청소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마을 사람들도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. 이게 미남이네. 와, 고기 크다. 수도에서 제일 미남이네. 야, 고기 크다. 이거 크다. 대단합니다. 살아 있어. 근데 이 달걀의 파란색이 지금은 이제 메갈이 고등어 꼴라 학꽁치 시즌인데 요번 주 내내 그게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지금 이제 날씨가 좀 굳어졌으니까 이제 좀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고기가 좀 잘 될 것 같아요. 추도 한 바퀴 돌 거예요. 일주도로를. 네. 우리가 배 탄 데 있죠. 거기서 3시까지 만날 거예요. 네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3시 반이죠 나가는 데가요. 그 배를 놓치면 오늘 못 나갑니다. 여러 가지 섬이 있지 않습니까? 쭉 다녀봤지만 추도만큼 환경 좋고 인심 좋고 고기 많이 잡히고 하는 곳이 없어서 추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. 아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? 바닷가가 너무 엄연히 주산들이 이 추도에 정말 그렇네요. 예, 진짜 멋지지. 호박나무는 이게 우리나라 경남의 천연 기념물 중에 다섯 그루 중에 한 그루입니다. 이게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발로 밟고 뭐하고 하면 나무도 어떻게 깨어나거든요.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혹 같은 게 생기고 가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좀 잘 보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추도를 막상 와보니까 진짜 때가 묻지 않은 섬인 것 같더라고요. 이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동네분들도 되게 정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지금 줍깅이 되게 대세잖아요. 한강 플로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추도 해변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